저는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들을 봐왔지만 부정원 때 국책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그 이전에는 뭔가 명분이라도 있고 핑계라도 대고 했는데 아예 뻔뻔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옮겨놓고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백지화시키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양서면으로 가게 돼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들이 있는 다른 곳으로 갑자기 옮겼다는 것입니다. 예타까지 끝낸 초대형 국책 노선 사업을 아무 까닭도 없이 밀실에서 갑자기 변경시키려 한 것입니다. 만일 정부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그 인근에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들을 봐왔지만 부조원 때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래도 그 이전에는 뭔가 명분이라도 있고 핑계라도 대고 했는데 아예 뻔뻔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옮겨놓고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백지화시키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처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계속 확산 일로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양서면으로 가게 돼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들이 있는 다른 곳으로 갑자기 옮겼다는 것입니다. 보도를 보면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에 국토부에서 먼저 노선 변경을 양평군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공청회도 한 번 없이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예타까지 끝낸 초대형 국책 노선 사업을 아무 까닭도 없이 밀실에서 갑자기 변경시키려 한 것입니다. 만일 정부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그 인근에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입니다. 대통령실과 장관을 포함해서 어느 선까지 사태에 개입된 것인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건 은폐와 책임 떠넘기기 목적의 사업 백지화, 즉각 백지화되어야 됩니다. 비리 의혹을 덮자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정권의 부정부패 은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공약 파기 사례 또 하나 더하지 말고 원안 추진을 조속히 선언해서 혼란을 중지시키기 바랍니다. 이건 국토부의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관장한 국가의 일입니다. 국토부의 일인 것처럼 내몰라라 하지 말고 청와대, 아니 이름을 바꿔가지고 용화대, 아니 이것도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서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즉시 나서서 이 사태를 정리하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말한들 국토부가 대통령 처가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원안 추진하라. 간단합니다. 전문가들이 다 검토한 것이고 수년간에 걸쳐서 전문 용역을 거쳐서 결정된 일입니다. 바꾸는 게 근거가 없다면 원안대로 추진하면 되니까 대통령실이 나서서 즉각 원안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해서 지금의 이 혼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권의 도덕성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집단지성은 언제나 살아있고 국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